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날짜를 한번 와 12월 15일이군요. 12월 16일 정확히 15일 16일이지만 그래도 네 12월 15일 제 생일입니다. 사실 투어를 돌면서 한국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가고 일본을 가서 되게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고 이럴 때마다 정말 진짜 제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너무 깨닫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앞에서 무대하고 정말 이렇게 무대할 때도 많이 느끼고 무대 끝나고도 진짜 이 직업을 왜 하고 있고 내가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냥 너무 많은 엔진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벅차오름이 너무 큰 것 같고 많이 이게 많이 말했듯이 더 큰 욕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를 투어를 돌면서 더 재미있게 콘서트를 하고 싶고 더 멋있게 콘서트를 하고 싶고 더 와서 봐주시는 분들께 더 큰 재미를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엔진분들과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더 멋있는 무대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 너무 행복한 투어입니다. 사실 저희 투어 오기 전에 뭔가 많은 분들께서 되게 투어 갔다 오고 나면은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한 단계 되게 성장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깨달았어요. 되게 동의하고 왜냐면은 그냥 사실 지금까지는 콘서트를 안 해본 상태에서 음방은 많이 했고 뭔가 엔진분들 많이 만나 그리고 기회가 있었지만 진짜 뭔가 콘서트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시고 뭔가 이렇게 각자 나라를 돌고 각자 도시를 돌면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게 정말 너무 저에게 너무 큰 뭐라지 터닝 포인트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은 고민과 많은 되게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서 되게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한 퍼포머 무대 앞에서 퍼폼하고 엔터테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고 진짜 엔진 분들과 만든 이 소중한 추억을 정말 평생 하나하나 다 기억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잊지 못해요. 절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일 하나 남았는데 정말 후회 없이 내일도 몸이 부셔질 정도로 네 열심히 재밌게 즐기고 오겠습니다. 예. Yeah.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네요. 뭐 다음 투어를 준비할 때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지금 이 딱 그 결심하고 이 느꼈던 것들을 되게 평생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봐도 좀 신기할 것 같아. 제가 저때 저런 기분이었구나 이런 거를. 아, 그냥 요즘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너무 행운인 것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엔진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진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Let's go. 제가 매번 하던 게 있는데, 네. 오늘의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